우리 조카님 키우면서 얘기하세요. 네. 바닥 안 닿는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하나. 자, 두 손 잡기 뭐 해도 손 쫓아가요. 하나. 자, 여기서 돌릴게요. 하나. 돌려서 둘. 넷. 셋. 다시 돌려서 넷. 한 바퀴 돌아서 넷. 오케이. 됐죠? 이제 와이어 탈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와이어 타는 건데 와이어 쉽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면 약간 무중력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제어가 잘 안 되는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코어에 힘을 딱 줘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요즘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환원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고 여기 이 친구는 이번에 저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할 네. 강우도 역할 유인수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워낙 전부터 주변에 이제 지인이 겹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많이 배우려고 이번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랑은 다르게 학교부터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꾸준히 밟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둘, 셋!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하면서 탕탕 여기까지 와야 돼. 아 알겠습니다. 좀 칼질은 세게 탕탕 엔트로 세게 몸 더 틀어야 돼. 완전 이쪽으로 해야 돼.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오케이 여섯 일곱 팍 더 앉아 더 앉아 더 앉는데 네, 그렇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네 아니 고개를 아 우리 딱 이렇게 들어줘. 했을 때는 좀 낯설고 이 몸을 가누지 못한 이 느낌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 탄다고 좀 제어가 가능했던 그래서 이 한 맞췄던 것도 잘 해가지고 이 감독님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원래 춤을 많이 추니까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부담돼요. 저는 원래 몸을 잘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춤도 이제 노력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열심히 연습해야죠. 이런 근데 확실히 이런 무술 할 때 액팅을 할 때 소리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과 차이는 확실히 있어. 텐션감이 그냥 이렇게 칼을 세게 휘두르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훨씬 이입이 잘 되고 딱 이 합이 끝났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쌍검이어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만큼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잘 준비하려고. 처음 타보는 것 같아. 환호하면서 그래서 좀 낯선 것 같아요. 원래 뭐 고소공포증이나 무서움은 별로 없어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인데 이제는 이건 그냥 재미로만 하면 안 되니까 올라가서도 멋있게 자세를 잡아야 되고 내려올 때도 아까도 와이어에서 이렇게 턴을 도는데 와이어를 살짝 올리면 코어에 힘을 빼고 있으면 이렇게 아까처럼 다리가 이렇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코어 힘을 잡고 있어야 돼서 이제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근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측단을 뭔가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요. 다 같이 이제 이런 현란한 스킬을 많이 사용할 줄 알면 좋으니까 뭐든 배우긴 하는데 지금 거는 아마 당구 역할에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활을 쏘는 건데 다른 배우들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다 같이 배웁니다. 오늘 칼은 어때? 뛰어 일자 만들어 동시에 모아서 불러 다리를 모아서 불러야 돼. 근데 당구가 하는 거 잘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뭔가 현란해 보이지? 말씀드렸어? 이게 뭐냐면 이제 자려고 하는 거 자려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많이 뛰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야 어렵다. 이거 손에 힘 많이 들지 말고 그냥 넘어 접히고 더 그렇지 됐지 됐지? 네. 다 됐지? 네 빨리 아 당구 필살기구나. 더 기다려. 아, 네. 더 기다렸다가 감동이다. 떨어질 것 같은 가봐. 아 오케이 어. 뛰어 당구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진짜 잘하는 거
오늘 그래도 두 번째 와이어 연습이라서 좀 처음 탔을 때는 검 휘두르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올라가서 다리가 계속 뜨고 막 그런 게 좀 문제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검도 써보고 합도 맞춰보고 해서 더 재밌었어요. 내일도 있으니까 승호야 가 연락할게. 저 친구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친구여서 이번에 함께 작품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들 이제 또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하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즐거웠고 내일은 또 다른 배우분들 못 오셔서 저랑 세자만 오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연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안 쓰던 근육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날았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좀 격한 움직임이 많아서 다치지 않기 위해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오늘은 근데 정말 적게 한 거예요. 이게 저기 액션스쿨 스튜디오가 있는데 체육관 거기서 하게 되면 한 시간 몸 풀어요. 끝나고 나 한 시간 몸 풀고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